인류가 지금까지 해서 생존하게 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래를 포캐스트해서 알든지, 그래서 주술사가 되든지 뭐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상위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아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후자에 더 많이 포커싱을 하죠. 네, 변화가 왔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을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간다는 거예요. 반도체인의 신조라고 하는 거가 점점 전자에서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일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불가능은 없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에 불을 갖다가 이제 지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그러면 64kg를 한번 행군해 봅시다. 저렇게 하면서 정신 무장을 다졌습니다.